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드롤라이더님이랑 라이딩을 하러 김포 벨로라운지에 왔어요. 방금 차를 대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좀 어둡긴 한데 파주 쪽에 라이딩을 하러 간다는 것 같거든요. 새벽에 저는 멧돼지를 타고 온 상태고요. 그래서 꼬라지가 지금 좀 이렇습니다. 다녀와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조신한 척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50km 탄다고 하십니다. 50km 말선.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뭐요? 안녕하세요, 시대예요. 그 이미 하고 왔어요. 아, 이미 하고 왔구나. 안녕하세요, 시대예요. 오늘은 드론라이더 오빠랑 파주를 갈것 같아요. 몇 이미 하고 킬로인지는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미 하고 왔어요. 나를 깨뜨러 오셨네. 말펠 달링. 사고 날 뻔. 아, 그래도 오늘 바람이 별로 없네. 아씨, 다리가 벌써 아픈데? 파도 진짜 오랜만에 간다. 거의 1년 만에 간 것 같아. 바람이 미쳤는데? 이날 마이크가 연결이 이상해서 음성이 아주 들쑥날쑥이에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손들어 가시길래 아 역시나 말선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였구나 했었거든요. 그냥 살짝살짝 나가서 손들어 끌면 되겠구나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영상과 진짜 똑같은 분이었어요. 이제부터 저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어, 로테! 에? 로테, 로테! 아, 바람이 너무 센데? 그러니까, 로테! 아! 아이고, 살겠네. 어, 뭐야, 뭐야! 오 마이 갓!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야, 또 가다니! 아, 힘들어! 어? 여기가 길도 넓어서 달리기 진짜 좋은 구간인데 달리기는 무슨 살아남느라 바빴어요. 힘들다고 틈날 때마다 말했는데 CR도 안 먹히더라고요. 스파르타예요. 최근에 한 라이딩 중에 제일 힘들었어. 난 샤방하게 웃으면서 탈 줄 알고 새벽에 멧돼지 타고 온 거였는데 근데 그렇다고 뒤에서 빨리 가라 한 적은 없긴 해요. 절대 로테 따위 없어요. 다른 분들 조심하세요. 왜? 제발 로테쳐.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픈. 오픈. 오픈이라니. 오픈. 어. 가세요. 왜? 따라가게. 아니. 아, 진짜 이렇게 끌려고 할 줄 몰랐어요. 이제 시작인데. 아, 이거 갈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진짜 안 받아줘요, 로케를? 어. 언제까지요? 너 페달이 못할 때까지. 저 지금 못 하겠네요. 너무 빡센데? 이 정도 각오하고 왔잖아, 서울만하면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다리가 달달달 떨려요, 지금. 다리가 달달달 떨려요. 다시 내가 선두를 서야 할 것만 같다. 그렇지. 왜일까? 제 뒤에 있으면, 예? 새로운 경험. 아니요. 제 뒤에 있으면 바람도 별로 안 막힐 것 같은데요. 많이 긴장했어. 바람이 좀 멎었으면 좋겠구만. 안 돼! 와, 진짜 스파르타다. 지난날 다 했어요. 가자! 저도 200와요, 200이에요. 어? 200와트라고요, 저도. 이게 200와트인데, 나도 200와트인데, 이거 뭐야? 아, 서행이다. 나 천천히 가라. 저요? 천천히 가라. 터가 아니다. 오케이. 오, 덕분에 쉬었다. 아, 진짜 여러분, 이거는 제가 구라 못 치는 걸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시내는 실물이 더 이쁩니다. 더 귀엽고, 진짜. 당근. 고글을 벗은 걸 못 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글 썼을 때는 사진보다 낫다.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구라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짜. 파주 가는 길에 자덕들이 사진 많이 찍고 가는 터널이 있거든요. 빛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찍는데 거기서 좀 쉬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파주 가는 길은 길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도로도 꽤 넓고 자전거도 많이 없어서 좋아요. 이제 동쪽에 살아서 오기엔 너무 멀어지긴 했지만
바람은 멈출 생각이 없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겠고 나만의 시간과 정신의 방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앞으로 나오길래 아 드디어 이 거센 바람을 뚫어주시는 건가 했는데 그냥 길 안내 해주러 나온 거더라고요. 길 안내 할 때 빼고는 진짜 앞으로 안 나와줘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커플인데 왜 아무도 안 나가지? 가만두지 않을 테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드론라이더. 왜? 복수할 거예요. 진짜 이렇게 끌려고 할 줄 몰랐다니까요. 이때 그로드에이션 다 그릴 거라. 아니 그래도 그게 컷인 줄 알았지. 이렇게 하면 올 줄 알았지. 리얼인데? 아 진짜. 다 리얼인데? 너 봐 반응이 똑같아. 너 같았어. 아 진짜. 나 복수를 하겠다 했지만 그 뒤로 같이 안 타. 왜냐면 또 이 골을 볼 테니까. 이제 복귀를 합니다. 복귀는 그래도 순풍이어가지고 올 때보다는 살만하겠지. 순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풍 같아. 순풍 때까지만 앞으로 가주세요. 순풍이 아닌 것 같아. 아 그러니까요. 발이 바뀌었어. 아이씨. 올 때 갈 때 다 개고생인데? 갈 때는 끌어주는 거 아니었어요? 누가? 갈 때는 선두 서주는 거 아니었어요? 누가? 아, 제 뒤에 계신 분이요. 뒤에 계신 분 누구? 드론 라이더. 어? 누군데 걔? 누구? 누구 이야기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신내한테 가잖아. 좋아, 좋아. 나의 구세주, 같이 가요. 안 가기도 힘들 수 있다 근데. 뭐라고요? 앞으로 안 가기도 힘들 수 있어. 같이 가요. 왜 자꾸 선두 서는 것만 같지? 너무 빠른데요. 빨라 빨라 빨라. 이제 진짜 선도 안 지킨다 했어. 네? 네 번째로 갈게요. 가라고요. 두 번째도 너무 힘들어. 아, 두 번째가 80%인데. 그러니까 나는 20% 하려면 네 번째에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엔 아예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된 사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어쨌든 복귀길엔 다행히 선두가 아니어서 그나마 편안하게 갔어요. 이쯤 오니까 뒷바람이긴 뒷바람이더라고요. 이 뻥 뚫린 자두에서 아까는 힘이 안 돼서 제대로 달리지도 못했는데 이번엔 앞에서 시원하게 달려준 덕분에 재밌게 타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벨로라운지 아라점에 왔는데 여기서도 녹음이 하나도 안 됐네요. 너무 당황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너무 재밌는 하루였어요. 드론라이더님 덕분에 색다른 경험도 해보고 말똥 도넛에서 커피랑 도넛도 사주셨어요. 이날 라이딩을 끝내고 스트라바를 보니까 중고 강도 훈련이라고 떴더라고요. 난 진짜 최선을 다했어. 다음에 채씨랑 같이 복수하러 갈 거예요. 채씨 보고 있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